어우, 키로가 딱 키로 100바트 넘었으면 쪽지는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초평지에서 나온 장어. 입소문 그대로 실하다. 근데 또 장어라는 게 오늘 그렇게 막 마리수로 잡다가도 그 이튿날 또 딱 입질 근칠 때가 있잖아. 사장님 그거 잘 아시잖아. 그렇지. 아우, 아이고 뭐. 죽이네. 아주 기가 막히죠. 오늘 간다고 해서 저걸 잡는다는 게 사실 저거 장어 낚시를 해본 사람은 그걸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도 돌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어디까지 그렇게 돌다가 오늘 딱 멈춰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네, 그러는데 보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수지잖아요. 저수지니까 내가 이제 내 방송 쭉 보신 분들은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내가 몇 번 했을 거예요. 장어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내가 갔을 때 얘네들이 먹이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는 그냥 꽝치고 나가는 거예요. 조평지에서 장어가 나온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김주영. 휴대전화엔 그날의 기억들이 세세히 저장되어 있다. 시간만 맞는다면 굿찬스다. 예년보다 한 달 빨리 찾은 조평지. 과연 그 손맛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조평지에서 또 한 번의 도전이 시작된다. 좋다, 기분 좋네. 바람도 별로 안 불고 이 정도면 낚시할 만하지. 낚시는 바람만 안 불면 돼, 바람만. 여기가 작년에 메기만 잔뜩 잡던 데거든요. 이게 초평지에서라고. 작년 10월 마리수 장어와 대물 메기를 만났던 초평 저수지. 옛 기억이 떠오른다. 최근에 이제 여기가 물 불면서 고기가 좀 몇 마리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이제 물이 지금 불었을 때보다 한 1m가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나올 때는 대략 지금 상 쪽에서 나왔는데 물이 빠지면서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한 중류 쭉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쪽에 작년에 이게 바로 작년에 내가 방송 찍던 데가 요 옆에고 이게 이제 앞에 코를 보고 이제 지금 낚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뭐 항상 가면 낚시 가면 항상 그렇지만 하는 얘기 또 오고 걸리지만 일단 분위기는 좋아요. 아무튼 뭐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비도 오고 그러니까 일단 낚싯대 먼저 얼른 피고 아무튼 한번 해볼게요. 김주영에게 비는 호재, 우중 낚시도 마다하지 않는다. 초반에 좋은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지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낚시 준비를 해나간다. 경험해봤을 때 비 오는 날 항상 조과가 좋았어요. 근데 마침 오늘 뭐 비도 조금 온다 그러니 바람이 좀 분다 그러는데 그래도 바람은 지금 안 불구만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뭐 수위가 조금 더 빠졌는데 이제 자리가 좀 변동을 시켰는데 일단은 물 상태가 좋아요. 지금 좋아 보여요. 물 상태가 괜찮아요 아주 지금 상황이. 물이 이제 이 저수지 같은데 이제 물이 이제 갑자기 뭐 한 2m가 쭉 불었단 말이에요. 불었는데 그 상태에서는 일단 상업적으로 얘네들이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m 불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며칠 전까지만 해도 2m 수심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1m가 빠진 상태라고. 그러면 이제 이 장어라 습성이 물이 빠지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하루 쪽으로 약간 이제 내려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도면 길목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도 대략 그래도 낚시할 자리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낫다 싶어가지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쪽에 왔는데 일단 뭐 조과가 좋으면 내 말이 딱 맞아버리면 이제 내라침에 기분이 좋을 것이고 엉뚱하게 이제 입질도 없고 그러면 이제 또 짜증 살살 나는 거지 뭐.
아, 입질 딱 세 번 들어와가지고 키로 넘는 거 딱 한 마리만 잡았습니다. 아, 겁나 크죠. 지금 이 바늘이 지금 한 일반 세이코로 보면 한 20호 가까이 되거든요. 일단은 중간중간 지금 섞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주 지금 입질이 좀 큰 거는 예민하게 들어오니까 의외로 이럴 때는 바늘이 커야 이퀄링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일단 크게 한번 써보고 이따가 혹시 나오게 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바늘이 큰 게 유리한가. 예민할 때일수록 바늘이 적은 게 좋은 게 아니고 큰 게 더 유리할 거예요. 이따 한번 보자고 했다가. 바늘에서 미끼까지 섬세하게 준비를 한다. 홍당님 씨 지렁이 맨날 잡아주는 오늘 사진 2kg짜리 사진 찍어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아, 이 정도면 말지렁이야. 다짜준 최상급. 이거 큰 걸 뭐 큰 거에 먹어줘야 되는데 딱 요만한 게 입지르면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진짜 큰 게 움직일 때는 이런 거 덥석덥석 먹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큰 게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가 중요한데. 이 바늘이 한 18호 정도 되거든요. 18호 정도 되면 지렁이를 끼려고 그러잖아. 그럼 겁나 크면 예를 들어서 지렁이 꼬지로 끼면 장어가 정확하게 바늘을 물고 당긴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꼴꼭 생기지 않고. 그러면 의외로 옆에를 물고 당기면 헛박이 많아요. 자, 잘 봐봐요. 이게 딱 이렇게 한번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됐으면 지렁이가 크면 좀 밑에만큼 끼는 거야. 이렇게 밑에만 끼고 바늘만 살짝 들어가게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살짝 끼고 그러면 이 봐보면 미늘이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기에 이끌림이 되는 거지 미늘이 안으로 속으로 감춰져 버리면 이끌림이 쉽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잡은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다 입에서 걸려요. 주둥이에 걸린다고. 근데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꿀꺽 생긴 거는 정말 안 좋아해. 어째서 그러냐면 입에 딱 걸려 있어야 제대로 이게 딱 거시 가는데 그리고 삼킨 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 죽어. 첫째. 입 걸림이 잘 되도록 잘 끼운 미끼를 얹어 원하는 지점까지 RC보트를 보낸다. 빗속을 뚫고 목표 지점을 달려가는 RC보트. 오늘도 제 역할을 멋지게 해낸다. 때로 RC보트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채비가 엉키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떠있는 고기가 뭐가 지금 계속 숙소한 것 같은데 야 이게 뭐 잡동선이 잡혀있는데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아닌데? 없어 이거는 이따가 한번 손 봐줘야 돼. 여기가 이제 물이 빠졌을 때 보면 둥그렇게 지금 코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약간 둥그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깊은 쪽도 볼 수 있고 얕은 쪽도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두 대는 좀 멀리 두 대는 좀 가까이 뭐 원투 손으로 던거는 원투 정도 그 수심층에 계속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가까이는 한 5m, 5m 선이고 깊이는 한 10m 조금 넘어가는 데도 있을 거예요. 하루 상관으로 얘네들이 깊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뭐 가까이 지금 의외로 지금 아주 가까이 있던 거 아시로 민다고 해도 지금 아주 가까이 있던 거고 있거든요 지금. 캐스팅의 관건은 비거리와 정확성.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져야 장어를 만날 확률도 높아진다.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완벽을 기하는 김주혁. 놓치는 것은 없는지 찬찬히 살피며 서두르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간다. 초리대를 팽팽하게 유지하며 낚시의 모든 준비가 끝나간다. 초저녁부터 입질이 찾아온다. 좋은 활성도의 반전. 시작이 나쁘지 않다. 어둠이 내리기 전 장어를 만나는 행운이 찾아올까.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본다. 많이 섰네. 조금 전에 이게 이제 한번 쭉 당기다 말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략 이제 이쪽에서 당기다 보니까 배가 서요. 그리고 지금 대략 한 7, 80cm 정도 앞으로 당긴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상황 같은 거 일단 줄을 이제 팽팽하게 잡아줘야 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고기가 물렸을 때는 지켜보고 있는 게 다시 이제 입질을 하거든. 그때 채면 거의 이제 이끌림이 된 거고 이렇게 딱 지금 한참 텐션을 잡아놔도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아직 안 됐다는 거고. 아무튼 지금 입질을 벌써 지금 입질이 카메라에 다 잡혀질란 건 몰라도 지금 이곳 과정에서 세 번째 지금 들어오는 거지. 근데 CR이 적은 거 아닌 것 같아 지금. 감이 지금 딱 보면 저기 치도 그렇고 지금 계속 여기 봐요. 살짝 이거 지금 방금도 입질 들어왔거든요. 장어는 순간 움직였다가 멈췄다 다시 입질한다. 장어 특유의 내리꽂는 입질은 보이지 않고 잔입질만 이어진다. 작은 녀석들이 움직이다 보면 큰 녀석도 움직일 것이다. 본능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는 김주영. 온몸의 세포가 초리대를 향한다. 낚시는 체력전이자 신경전. 근데 예민해 지금도. 여기 지금 비바람 많이 쳐요. 아 여기는 뭐 바람은 그렇게 안 부는데 비는 뭐 이제. 비 축축축축 오지 지금. 아무튼 오늘 낚시한 사람 몇 명이야? 없어요. 저 혼자요 지금. 너 혼자 하고 있다고? 네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서 다 포기했어. 알았어. 네가 잡아야지 못 잡으면 망가. 아니 걱정 마세요 형님. 형님 최근에 꽝 없어요. 응? 네. 아니 내가 못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님이 내일 와서 잡는 게 중요한 거요. 아니 지금 알았어. 아무튼 이따가 네. 잡으면 연락하자. 예 형님. 이제 초저녁에 갖고 아직 지금 몇 시냐? 8시쯤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형님 새벽에 들어왔어. 아니 근데 아까 초저녁 훤할 때부터 싹싹 살짝 빨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밑에는 먹게 졌어요? 지렁이지. 아 그래요? 그래 알았다 통화하자. 예 형님. 응. 지금 뭐 결론이 이제 8시 간 넘었는데 8시 16분인데 뭐 지금 좀 기다려 보자고요. 아직 시간이 있다. 침착하게 기다림을 이어가는 인파이터 김주현. 하지만 초저녁 시간이 흘러가고 밤이 깊어갈수록 인파이터의 간절함도 깊어진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빗속을 서슴며 입질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비가 지금 제법 오거든요. 지금 일기예보 보니까 뭐 큰 비는 안 잡혀있는데 대략 한 30mm, 40mm 잡혀있는데 이렇게 오면 더 오겠는데 이건 지금 비가 제법 와요 지금. 크게 뭐 비 오는 거도 장안학생은 별 상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가 와주는 게 좋은데. 아, 초저녁에 지금 입질이 몇 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겁나게 예민한데 지금 어느 순간에는 합성도가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때 이제 잡아내야 되는데 아무튼 좀 우선은 좀 기다려봐야겠다. 섣부른 판단은 유보한 채 기다림의 시간을 이어간다. 낚시를 하다 보니 늦어진 저녁은 라면으로 해결한다. 그 사이에도 비는 끊임없이 내린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가을은 좀 더 깊어질 것이다. 활성도가 좋아지면 입질이 찾아올 것이라 믿고 기다려보지만 입질은 무소식.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은 낚시에선 통하지 않는다. 장어를 향한 외사랑이 깊어간다. 그렇게 비와 함께한 긴 밤이 지나고 찾아온 아침.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다. 밤새 입질이 없었지만 오늘 김지영은 미련이 남는다. 낚싯대를 걷지 않고 좀 더 지켜보기로 한다. 낚시 또한 선택의 연속. 모든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될 순 없지만 조금 덜 후회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어제 초저녁에 낚싯대 패자마자 좀 멀리 던져놓은 데서 입질이 들어왔었는데 한마디로 그 이후로부터는 입질이 지금 전혀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보면 초저녁 활성도가 그 정도면 분명히 입질이 들어올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잡어 입질도 거의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잡어도 안 달라두고 장어도 안 달라들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기가 물을 보면 지금 물 상황이 좋은 것 같은데도 지금 속 상황은 지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잡어도 안 달라들고 장어도 안 달라들고 지금 전혀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초저녁 입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날이 밝았는데 지금 현재 뭐 근 8시 다 돼가는데 지금 낚싯대를 안 걷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 때 또 반대로 아침에 또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희한하네 진짜. 분명히 입질이 들어올 것 같은데도 안 들어오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오늘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이동을 해가지고. 일단 깊이 들어간 거는 물꼬리 들어간 거는 무조건 그대로 흘러다 뭐. 희박한 희망을 안고 지켜보았지만 아침에도 입질은 없었다. 초평지 재도전은 완벽한 실패. 실패의 쓴맛을 기억하며 깨끗이 마음을 접는다. 며칠 전부터 답사를 해오며 장어를 낚은 것들을 모아두었던 정구민. 사이즈는 키로 5천원,
괜찮은 사이즈들이다. 적게 나오는데. 또 있죠? 장어는 언제 보아도 반가울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나마 아쉬움을 달래본다. 이거 똑같이 장어가 거시기에도 이거 약간 검었잖아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뭐 시커멓다고 해서 뭐 자연산이 아니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는데 아니 그거는 틀리는 거고 사는 환경에 따라 색깔이 예, 이렇게 좀 약간 검은 색깔이 나는 거 있고 얘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돌밭 측벽 주위에서 이제 살던 애들이고 막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또 틀리잖아요 또 그러면 이 색이 사는 환경에 따라 틀려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 막 이런 흙밭 같은 거 뻘밭 같은 데 이제 사는 애들이 약간 이렇게 이제 이런 색깔이 나는 거고 막 다 색이 다양해요 이게 보면 이번에 오른수일 때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이번에 최근에 한 10일 동안에 지금 많이 나왔어요 되게 또 배를 딱 봐보면 봐봐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지느러미를 딱 보잖아 이게 보면 깨끗하잖아 이게 잠시 쉬어가는 타임 동료 인파이터들이 자연산 장어를 먹음직스럽게 굽고 있다. 낚시에 집중하느라 잊고 있던 식욕이 되살아난다. 오늘 그래도 형 내려온다고 오웅이가 장어를 좀 준비를 했나 봐요. 오늘 식판 먹고 와서 고기 좀 잡으라고. 맛있네요. 근데 확실히 소양댐 장어보다 조금 덜한데 거의 비슷하네. 낚시 댕겨도 뭐 나 장어 잡는다고 맨날 뭐 이거 먹는 줄 아는데 1년에 진짜 이렇게 이제 먹을 때는 한 번씩 먹고 사실 나도 뭐 많이 못 먹는 거거든. 뭐처럼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장어 낚시하는 사람들이 사실 잡기도 힘들지만 또 한 마리 잡으면 이렇게 또 가족끼리 구워서 또 먹을 수도 있고 그 맛은 있어요. 다른 거 비해서. 아, 맛있습니다. 녹두가 들어가야 이 구수한 맛도 내고 잡냄새도 다 제거해 주거든요. 고소하고 소화도 잘 되고 원래 이게 환자분들을 드시는 이게 보양식이거든요. 아따 끝내줍니다. 오, 나이스. 약간 되지 이렇게 잘 보이게. 어, 그렇게 나는 자연인이라는 거잖아. 아니야, 평소. 맞죠? 예. 그 형, 그 가요. 오빠. 딱 먹기 좋게 잘 맞았네. 그렇지. 아, 요건. 촬영은 먹방 같아. 아. 조평지에서 실패의 쓴맛을 맛보고 다시 물가를 찾았다.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포인트 선택이 관건이다. 이곳 수심은 20m 전후다. 이거는 꽃지름이야? 일반 우리 보고 났을 때 쓰는 지름? 네, 그런 지름. 근데 이게 잘 안 죽어. 장어가 딱 죽은 걸 먹을 때는 겁나 의심스러운데 얘네들은 꼬물꼬물 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놓으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계심이 좀 덜하지. 아무튼 기후조건은 좋아요. 어제도 기후조건은 좋다고 지금. 근데 하여튼 타이밍 잘 맞아야 되는데 안 나오다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장현욱 씨가 꽤 오래돼서 한 몇 년 전에 요 건너편 쪽으로 내가 한번
낚시 온 적 있거든. 쫙 오기쯤이나 되나 모르겠네. 그럴 때는 물이 조금 빠졌을 텐데 이 지역을 굴고 이제 그 뒤로 지금 쳐먹는 건데 예, 그럴 때도 내가 내려오게 된 동기가 엄청 큰 것들이 움직인다고 그래갖고 내려온 거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앞날은 막 고기가 엄청 움직였는데 딱딱 들어온 날 아예 고기가 아예 안 움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딱 껌치고 간 거야 그날. 어제의 호황, 오늘의 호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장어 낚시는 어찌 보면 모험과 같다. 수년간의 낚시로 축적해온 데이터와 정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이런 모험이라면 기꺼이 환영이다. 직벽에서 50m 떨어진 뻘지형을 주요 공략 지점으로 준비를 마쳤다. 실패의 쓴맛이 아닌 성공의 단맛을 맛보게 되길 조심스레 바라본다. 한 마리 나왔냐? 네, 형님. 그 한 마리가 오, 5시 반인 것 같거든? 그때쯤 나온 대 형님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최근에 초저녁에 형님 미끼리 있어가지고 얘네가 뻘바닥 쪽에서 나오거든? 제 생각에는 형님 멀리서 회유하는 게 아니라 뻘바닥 속에서 운전해 있다가 그때 초저녁 때부터는 기어 나오는 것 같아. 아주 좋아요 형님. 오늘 바늘을 완전히 삼켰어. 활동도 좋아요 형님 오늘. 그래 알았다. 아주 형님 큰 거 형님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형님. 그래 알았어. 예. 초저녁에 장어가 나왔다는 낭보가 전해진 만큼 더욱 집중하며 조리대를 바라본다. 더도 말고 딱 한 마리 제대로 된 장어를 만나고 싶다. 이게 방울 소리 안 들리고 그냥 쭉 당기는 게 있거든. 그럴 때는 이게 잡아준다고. 이게 보면 방울 소리를 탕탕 치면 아 우리 이 사람이 방울 물론 그죠 그걸 인식을 하는데 대부분은 좀 거시기한 거는 그냥 방울 소리 안 나고 쭉 들어가는 게 있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핸드폰이나 보고 있다든가 그럼 몰라 그 입질이 뭔지. 근데 이거는 잡아줘요 그거를. 아무튼 여기랑 써 먹어요 지금. 엄청 밀어놨나 보다 씨. 엄청 감네. 나만큼 밀었나 보다 씨. 어우 무게도 배운데? 네. 아 근데 씨발 이렇게 들어봐. 어떻게 된 거야? 아 형님 일단 다 당기시면 돼요. 저 옆으로 되는 거라 상관없어요 형님. 아우 팔이야. 펌핑, 펌핑. 어, 팔이. 펌핑. 아, 얘 멀리 보면 미안해. 해 빠지겠네. 자, 진짜 한 300m 밀었겠네 저렇게 하면. 아, 왜 이렇게 안 와? 야, 불 좀 켜봐. 아, 이쪽이 앞에다. 아, 무거. 멀리 보내시, 멀리 보내셨어요 형님 어? 오늘. 어, 팔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 왜 이렇게 무겁냐고. 나머지도 같이 나오나? 뭐, 형님, 눈물이 아니야. 눈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 무거워. 아유, 아유, 팔 빠지겠네. 씨. 아,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이야, 정말 오래 갔네.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아, 달려, 예. 네. 달려 있어요, 형님. 예. 네. 그 안으로, 오, 어허. 어허. 500 들었다. 어허. 네? 500이? 예. 네. 야 한 400? 500. 예. 네. 아, 그래도 어디요? 기저, 형님. 그치, 그래도 어디요? 야 야. 야. 성공한다. 아, 성공, 성공. 성공. 아. 너무 성공하네. 와, 좋네요. 와. 지금 우기에서 나오고 밑에서 나오고. 어?
아이씨, 내가 건피드 때문에 못 잔다. 내가 이리 비켜. 아, 나. 아니야, 지금 입걸림이 제대로 안 된 거야. 장어는 장어인데 지금 이 수심에서 입질할 거는 장어밖에 없어. 장어밖에 없는데 지금 아까도 이것도 입질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중간중간 입질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앞으로 당기면 소리도 나고 하는데 딱 뒤로 가서 조용히 당겨버리면 딱대가 일어서 버린다. 아들, 또 우리 부모님 연락드릴게요. 그래. 계속 부를 것 같아. 네. 지금 다 나왔는데 여기만 나오고 지금 여기도 입질 두 번을 받았는데 제대로 아직 정확하지 않아. 어떻게든 입질을 받아보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끝내 입질 없이 아침이 밝아온다. 인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저쪽은 지금 내가 봤을 때 20m, 15에서 20m권이고 여기는 25에서 27m권이에요. 한 10m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몇 개는 땡겼어요. 이제 손으로 땡기면서 나뭇가지 막 걸리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원투를 칠 수가 없는 데인데 근데 이제 너무 가까이 던져놓으니까 잡고기들이 이제 한 번씩 땡겼단 말고 이제 몇 번 그런 건 있었고 실적으로 뭐 장어라 해도 아주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달라붙었고 여기도 지금 어저께 그저께 저 건너편 자리에서 고기가 나오긴 했는데 입질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었는데 애끌림이 안 되더라고. 좀 예민한 거죠. 그런지 팍팍 안 먹으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제 결론 자리 선택 잘못한 거예요, 또. 요즘에 계속 엇나가는구만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 실패를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또다시 도전하는 것. 그게 바로 인파이터의 몫이다. 야? 아니 500? 500짜리가 그렇게 적냐? 이거 얼마나 될 것 같아? 500. 500? 500. 아침 내기할까? 450이야. 맞죠. 이게 입질이 굉장히 예민했고요. 지금 대전팀 우리 회원들이 이제 계속 해보면서 이제 나오는 구간을 확실하게 찾아냈는데 지금 뭐 물론 큰 것도 있지만 맞아. 작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낚시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래도 입질은 토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한 구역은 방아실에서 여기 얼음골이라는 이 지역이에요. 그 한 3km, 4km 정도 안에서만 지금 현재 이 물 온도가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입질이, 장어 입질이 조금 활발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형 600 보면 되지? 아니다, 650 이상. 네, 700톤이에요.